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큰 온돌토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맞아요. 회암사지에. 네. 그렇다면은 다른 사찰하고 규모나 성격 면에서도 상당히 다른데 지금 이렇게 이 황폐할 정도로 터만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회암사가 이제 조선시대 최대의 이제 왕실 사찰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왕실 인물들이 여러 명이 이제 후원을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후원하신 분이 이제 명종의 어머니였던 문정왕후였어요. 아, 예, 문정왕후 들어보셨죠? 그렇죠, 드라마 그렇죠. 사극에 많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와요. 그쵸? 중종 때 네, 개비였죠, 개비. 맞아요. 조선 명종 때에 이르러 희대의 여걸이라 불리던 중종비 문정왕후의 후원으로 회암사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불심이 두터웠던 문정왕후는 회암사를 중수하고 아들 명종의 건강과 세자 탄생을 기원하며 400점의 불화를 제작하는 등 이곳을 조선 불교 진흥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문정왕후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보우대사가 주지로 이곳에 머물며 불교를 중흥하고자 힘썼고 회암사는 명실상부 전국 최대 규모의 왕실 사찰로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회암사에서 대규모 무차대회를 3일 앞두고 문정왕후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으면서 부흥하던 회암사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주도로 유배당한 보우대사는 피살되었고 억불숭유 정책을 주장하는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 회암사를 폐사시키고 불태우면서 찬란했던 회암사는 무너지고 그 터만 남았습니다. 이 유림들이 득세하던 조선시대 때 가장 큰 사찰이었던 이 네. 회암사가 이렇게 터만 남아있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정말 감회가 새롭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유물들이 가장 많이 지금 모아놓은 곳이 어디라고요?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그러니까 박물관을 따로 지을 정도로 유물이 많이 출토됐다는 거 그쵸. 아니겠어요? 네, 엄청 많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걸 놓칠 순 없죠. 같이 보러 가시죠. 네, 박물관으로 가보시죠. 네, 가시죠.